그 부동산 업계에서 일을 하신 게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네네. 몇년 정도 되셨죠? 횟수로는 한 10년 정도 아, 좀된것 네. 오늘 그 수익형 부동산과 차익형 부동산 그두 가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부동산 투자에 처음 입문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셨어요? 제가 거창하게 뭘 해야겠다고 입문한 게 아니고요. 네. 친구가 네. 이거 가면 돈 많이 벌고 아, 네. 돈도 이렇게 버는 것도 조금 배우면 너도 재밌지 않겠냐. 그래서 친구 따라 그냥 이제 회사를 들어가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우연하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회사에 들어가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럼 그 부동산에서 어떤 회사였나요? 아, 그게 이제 네. 소위 말하는 그 이제 기획 부동산이라고 해서 아, 네. 이제 야산을 이렇게 잘라서 파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럼 거기서 처음 이제 부동산 입문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제가 책을 봤는데, 굉장히 탁월한 성과를 내셨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 성과를 보고 놀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계약들 성사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떤 일이든지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굉장히 아, 중요한 것 그쵸.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그런 왜 어디 옛날에 복덕방 가시면은 나이 찌긋하시는 그런 어르신 있잖아요. 요분들 사이에서 섞여가지고 배웠었는데 그때는 이제 고객들한테 열심히 이제 뭐 전화 뭐솔뭐 TM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영업도 하고 했었는데 고객들은 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제가. 근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말도 못하겠고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한데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뭐 남아서도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이렇게 수업이 있었어요. 부동산을 이제 남아가지고 왜 나머지 공부할 사람 모여라 이래가지고 그런 강의 같은 것들도 있었고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맨날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적고 막 이러니까 눈에 띄어가지고 그때 영업을 거의 회사에서 이제 거의 탑 하시던 젊은 분이 저를 이제 스카웃을 하셔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회사를 이제 나오게 돼서 그분 밑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회사에서 나온 계약은 거의 휩쓸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기획부동산 일을 하시면서 그 탁월한 업적들, 성과들 내시면서 네. 느끼신 건 어떤 게 있으셨어요? 일을 하면서 느낀 것뿐 말씀하신 건가요? 아, 이게 이제 기획이라는 거를 처음에 모르고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처음에 배울 때는 재미있는 건 있었는데, 과연 이게 그렇게 팔았을 때 이렇게 큰 이익이 남을까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은 솔직히 잘 몰랐고요. 다만, 지금 이제 지나고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어려운 땅을 다 초보자들이 다 그런 상담사, 이제 어떤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옆에는 뭐 이제 가정주부님, 뭐 제가 주부님을 이렇게 낮게 보는 건 아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 그쵸, 다 와서, 야, 와서 뭐 이런 거 한번 사봐. 지인들한테, 그런 식으로도 하시고, 저는 이제 지인이 없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로 다 모르시는 분들에게 다 전화로 뭐 이제 뭐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그런 TM으로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부동산 분야라는 걸 정말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일을 하면서. 네. 그러면은 그 기획부동산이 사실은 이제 되게 대중한테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토지를 파는 게 무조건 나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한 그럼 거죠. 기획부동산은 왜 나쁘게 된 거예요? 기획을 뭐 제가 뭐또 역사를 다 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어떤 부분이 조금 이제 모순이 있냐면은 땅이라는 게 원래 덩어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쵸. 뭐 야산 같은 경우는 뭐 몇십만 평도 있고 몇만 평도 있고 몇천 평 최소 그 정도 다니면 땅을 되게 뭐 1~20억이 아니거든요. 큰 돈이 움직여야 되는 건데 개인이 그런 땅을 이렇게 사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아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작게 작게 해가지고 개인들이 이렇게 소유하게 하자 그런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회사분들이 만들어 놓은 땅의 그런 형태들이 이제 여러 명이 소유를 같이 하게 그쵸. 되면 공동으로 이제 예를 들면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으로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모순에 점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회사를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 운영비에는 물론 여기 이제 뭐 판매하는 수당도 들어갈 거고 회사 전체 운영비도 들어갈 거고 회사 마진도 들어갈 텐데 땅을 가지고
개인한테 팔았을 때 이미 그 마진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싸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으로 해줄 때. 근데 이제 개별 투자자들은 그 땅을 네. 가지고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싶어서 그쵸, 하시는 그쵸. 건데 네. 그게 벌써 이제 예를 들면 뭐 100원짜리 땅이다 하면 100원에 사서 200원에 팔 수 있으면 좋은데 네. 그게 아니라 이미 이분이 살 때는 이 100원이 아니라 200원, 300원 정도의 그 마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하시게 되고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얘기하자면 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제 또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문제인 거네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땅을 뭐 나눠서 파는 거. 그렇죠. 여러 명이 네. 공동으로 소유하니까 개별로 이제 그쵸. 뭐 소유권을 막 마음대로 사고 팔고가 막 법적으로 네. 좀 많이 어렵죠. 두 번째는 이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시세보다. 그렇죠. 시세보다 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어서 개인이 이익을 얻는 구조이면 네. 상관이 없는데 네. 그럴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보통 이제 그 어쨌든 땅을 팔려면 교육을 시켜주잖아요. 땅을 파시는 분들에게. 네네네. 그럼 그때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 광고를 보고서 어떤 5060이나 뭐 어떤 젊은 사람들이 네. 전화를 해서 이제 문의를 했어요. 네. 아, 저 관심 있다. 네. 그 매장 방문했어요. 네. 어떻게 어떤 절차로 이루어져서 계약까지 가는 거예요? 계약 절차요? 일단 네. 뭐 간단하게 처음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전화 아웃바운드로 네. 뭐 지역이면 무슨 뭐 광진구면 광진구 네. 뭐 어디 뭐 성남이면 성남 이런 지역에 그냥 무작위로 전화를 때 했었고 네. 이제 보통 요즘에도 아웃바운드 TM들을 많이 이뤄지니까 네.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통화가 잘 되시고 관리가 잘 되다 보면 꾸준하게 통화하시는 분들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근데 고객 관리하는 방법은 어디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고객을 쭉 이렇게 해서 모아놨었고 네. 꾸준히 통화하신 분들이 있었고 네. 근데 그런 분들 통해서 어떤 날 이제 어떤 나를 잡는 거죠. 아 이번에 좋은 어떤 네. 상품이 나왔으니까 네. 한번 방문해 보셔라. 네. 근데 이제 오실 때는 뭐 어떻게 계약 절차가 이렇게 되니까 뭐 네. 돈이라든가 이런 걸 좀 준비해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뭐 한번 이렇게 고객을 좀 잘 만든 사람들은 그게 좀 많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네. 일단 방문이 되면 네. 아무래도 어떤 현장에 대한 그 설명을 임원분이 하세요. 임원분이 잘 하시는 분이 네. 거기서 이제 최고로 이제 이렇게 잘 네. 하시는 분이 그거를 설명을 한번 쭉 해주시고 네.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거의 좀 뭐 정말 설명을 워낙 잘 하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지도 걸어놓고 막 땅에 이미 관심이 있어서 오셨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거의 계약이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때.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네. 나서 이제 현장 가서 네. 답사를 보고 네. 약간 확인처럼 네. 이렇게 다녀오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제 잔금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렇게 들어오면 사실 계약 과정은 끝나는 거예요. 그 정말 실제로 뭐 땅에 이미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거기서 또 전문가가 굉장히 현란한 말로 무조건 네. 된다라고 하면은 그쵸. 계약을 이제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국토개발계획 해놓고 지도 쫙 네. 펴놓고 멋있게 설명을 하시고 보통 네. 그리고 개발호재가 다 있는 지역을 그쵸. 하지 네. 얼토당토하는 지역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이제 뭐랄까요 그 설명회라든지 그런 뭐랄까요 그런 계약을 잘못된 계약 하지 않기 위해서 네.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뭐 기획이든 뭐든 물론 네. 다 포인트가 다 틀리겠지만은 네. 일단 무조건 권유하는 분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그렇구나라고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어떤 최악의 경우에 네. 내가 예를 들면 이거를 투자를 했을 때 네. 이게 뭐 못 팔린다던가 네. 아니면 이거를 내가 내 소유로 못 가져온다든가 뭐 네. 이런 어떤 최악의 경우를 항상 따져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하는 금액도 네. 만약에 이도저도 따져서 모르겠다 하시면 네. 최소한의 금액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막 내가 형편도 안 되는데 네. 막 1억, 2억, 3억 이런 돈을 막 갖다가 넣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정말 무모하신데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최소한의 내가 그래 뭐 주식할 때도 뭐 100만 원부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부동산 단위가 크지만 뭐 500만 원에서 시작한다든가 1000만 원 이하로 해서 그 자기가 넣는 그 돈의 액수를 최소한으로 좀 하셔서 처음에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작가님도 책을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기획 부동산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실제 이제 본인도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액수가 무려 10억이라고 네. 써있는데 정말 10억이에요? 저 혼자 10억은 아니고 네. 10억
가까이 10억이 넘을 수 있어요. 아, 저나 네. 이제 같이 투자하신 분들, 뭐 제 네. 고객들이나 아. 이런 분들을 사실은 같이 이렇게 본인도 이제 확신이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한 거네요. 그럼요. 근데 그 왜 잘못된 거예요? 그 어쩌다가? 그러니까 기획에서 일했을 때는 팔아보질 않기 때문에 네. 그 현상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아, 그러니까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군요. 계약까지만 네. 아니까. 내가 아직 팔아보지 않았죠. 네. 근데 회사에서 들은 거랑 어떤 나라의 개발 계획은 굉장히 현상을 심어주고 네. 그리고 땅을 어떻게 이제 안심을 시켜주냐면 네. 땅은 내가 하나 사놓으면 이건 발달려서 도망가는 그쵸, 것이 아니라 네, 뭐 그런 어떤 얘기들로 네. 언젠가는 설마 네. 땅이 거짓말을 하겠냐 그쵸. 땅은 남죠 어쨌든 그리고 주변에 개발하는 게 보여요 고속도로도 짓고 철도도 네. 짓고 막 들어가고 하면은 네. 다녀오면 순간부터 이제 마음이 뛰는 거죠 그래서 나름 묻지마 투자를 저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진짜 완전 날려버리신 거예요? 지금은 땅도 없어요? 그럼? 아니요 땅은 있고 땅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했던 것들은 일부 이제 등기를 받지 못한 것도 있긴 등기를 있었어요 등기를 못 받았어요? 그거는 조금 이제 회사가 네. 좀 영세하다 보니까 등기를 받는 시점에 없어진 사례였어요 저는 정말로 어떤 사기를 당한 케이스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고객들 땅은 남아있어요 땅은 남아있는데 네. 현재로 가면 이제 야산 그대로 이렇게 있어서 아직 팔기가 좀 그냥 그대로 팔기는 좀 쉽지 않은. 근데 지금 이제 정부 쪽으로 부동산가 많이 올랐잖아요. 아, 네. 뭐 공시지가도 있을 거고. 네. 그것도 안 오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공시지가는 올랐는데. 올랐는데 거래가 안 되는 거군요. 소위 말해서 네. 내가 샀던 금액이 뭐 10만 원이다 하면은 네. 지금 거래를 샀던 금액을 한 50만 원이라고 네. 잡을게요. 근데 원래 그 땅은 10만 원 미만이었을 거예요. 그럼 올라봤자 그렇게까지 오르기가 네. 쉽지가 않아요. 네. 오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팔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은 팔기가 쉽지가 않죠. 그 이제 책에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언론 기사들을 믿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이거 어떤 네. 의미일까요, 이거는? 제가 언론을 뭐 다 나쁘게 얘기할 수는 네. 없는 거고요. 네. 예를 들면. 서울의 집값이 폭락한다. 네. 뭐 이런 기사를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내보내면 사람들이 그럼 지금 부동산 하면 안 되는 그쵸, 건가? 그쵸. 그러니까 이게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건 좋은데 네. 이 기사들은 이 낚시 클릭에 목을 매시는 분들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내가 한번 클릭을 했을 때 내 기사에 그 그쵸. 어떤 돈 이건 경제랑 연결이 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낚시성 제목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과장도 많이 되고. 네. 근데 이제 신문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네. 그런 왜 어쩌다 한 번씩 경제 한번 읽어볼까 네. 하고 보신 분들이 보다 보면 현혹이 될 수 있는 기사의 문구들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또 인터넷 언론에서도 저도 제가 블로그나 이런 걸 오래 하다 보니까 네. 광고성으로 이제 기사 문이 제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얼마를 줄 테니 네. 이러이러한 기사를 쓰고 이러이러한 광고를 내주십시오. 근데 물론 언론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도 맞지만 네. 그 기사가 이거를 돈을 받고 쓰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은 거를 저는 그쵸. 잘 알고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기사를 뭐 100% 믿어라 믿지 말아라라고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요. 내가 그거를 걸을 수 있는 눈을 갖추려면 차라리 신문을 정독을 해서 몇 년을 보던가 네. 네. 그런 눈을 갖출 때까지는 이렇게 휩쓸려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이제 말씀하신 광고성 기사라는 거는 단순하게 인터넷 기사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주요 일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데 다 광고성 기사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내재돼 있는데 대놓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네. 아마 이제 뭐 언론에 대해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말씀을 네. 드려야 되는 거지만 이제 그런 광고랑 연결돼 있는 게 고리들이 굉장히 많은 게 언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낚시성 제목에도 휩쓸리지 않고 하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어떤 경제를 보는 시각이나 네. 철학이나 이런 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으시면 휘둘릴 수밖에 그쵸, 없더라 그쵸.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